네, 반갑습니다. 아고입니다. 우리 마인크래프트 WEG 대회 신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스트리머분들, 크리에이터분들, BJ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더 멋진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회 상금을 떠나서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과 같이 마크로 대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중계를 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못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다음번에는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꼭 상금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선에 진출하면 숙소 그리고 교통비 지원을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본선에 진출하셔서 1등을 하시면 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꼭 상금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 대회에서 좀 더 멋진 활약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늪지대 멤버분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자,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순이님, 중령님. 자, 각자 인사 그냥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 순이 반갑습니다. 순이입니다. 빨리 좀 넘겨요, 진짜. 저는 중령이라고 합니다. 아. 뭐? 안녕하세요, 만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핑미님. 이야. 네, 정말 간단하네요. 네. 게리님. 예스, 게리. 예. 자, 리타님. 늪지대 최고 귀염둥이 깜디기 리타이에요. 네, 리타님 반갑습니다. 네? 너부님. 그 목소리로 코멘트를 안 넣으면 죄예요. 늪지대 최고 귀염둥이 깜디기 너부리에요. 네, 우리 너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싸입니다. 네, 우리 머싸님 반갑고요. 자, 우리 늪지대 멤버분들한테 모르시는 게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또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친한 사람을 많이 구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대회에서 아무래도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제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방송을 좀 더 몰입해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멤버분들 중에 3명을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핑맨님, 핑맨이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리타님, 너블님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네.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는 뭐 저나 중력이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멤버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감을 안 느끼셔도 돼요. 잠깐만요. 그 말을 지금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밑으로 깔았네. 그나마 중간 정도. 막말로 아래긴 하죠. 아고님이랑 저 밑으로. 바닥이래요. 근데 뭐 사실상 키는 내가 좀 더 위니까 괜찮을 것 같다. 중력은 네, 다 조용히 하시고요. 아. 배틀그라운드에 에버모어님도 출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네? 강력한 우승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멋진 스트리머분들, 방송인분들도 출전하기 때문에 사실 마크라서 잘 모릅니다. 누가 우승할지. 마크라 진짜 말 그대로 운빨 게임이에요. 운이 좋아야 돼. 파밍도 잘 돼야 되지. 뭐 샷발도 중요하지만 마크 샷발이 뭐 배틀그라운드 샷발처럼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니죠. 하지만 네. 샷발 얘기했는데 그 총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반동이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게임 가이드부터 우선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 가이드는 하면 딱 처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조작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작키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조작키 분들은 조작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면 달리기 키, 아이템 버리기 키, 그리고 주마는 키, 시야 전환. 이게 시야 전환 키가 바로 이거예요. 3인칭이 이렇게 되는 게 시야 전환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벤토리 키. 그리고 뭐 접속자 목록 이런 거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작키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면 맨 위에는 이 모던 어페어의 X키 보이시죠? 이 키랑 그리고 여기에 C 셀렉티브 파이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장전키도 있네요. 네, 리로드 건 이게 바로 장전키입니다. 장전키도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X와 C에 대해서 이따가 네, 총기 가이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모드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총이 들어가 있는지.
자, 여러 가지 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M4, M16, AK-47, 부스스. 절망적이네요. 자, 벡터. 자, UMP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M21이 있네요. M21도 나오는 건가요? 오, 스나죠. 자, M4를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파츠를 여러분들께서 파밍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뭐야. 잔잔한 부금. 잔잔한 부금 깔아야지. 자, 이 파츠에 대해서 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이 없으면 여러분들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츠를 끼는 방법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X키 있죠? 이 X키를 누르면, 이 모드의 X키를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레프트, 라이트, 업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키보드에 여러분들 방향키 있잖아요? 그 오른쪽 컨트롤 오른쪽에 있는 그 방향키 부분, 그 방향키를 누르시면 파츠별로 낄 수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페이지 업 다운, 뭐 홈키, END키, 딜리트키 아래에 있는 그 방향키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제가 우선은 소음기 파츠가 있죠. 그러면 왼쪽을 누르면 소음기가 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거 홀로그램 아시죠? 이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누르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수직손잡이겠죠? 수직손잡이는 지금 여기 낄 수가 없네요. 그쵸? 낄 수 있네요. 아래쪽을 누르면 낄 수가 있네요. 네, 아래쪽. 자, 아래쪽을 누르면 수직손잡이를 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전은 어떻게 하냐? 이 점을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전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숙지 안 하고 가시면 장전을 못 해가지고 싸움을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장전은 여러분들, 자, X키 다시 눌러서 이 상태로 하시고요. R키. 아, R키로 안 했죠? 저는 F키로 장전키를 해놨습니다. F를 누르면 이게 탄창이 껴져요. 자, 일단 총을 쏴볼게요. 자, 반동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장전을 한 번 더 누르면 탄창이 빠지게 돼요. 네, 그냥 이 탄창이 껴진 상태로 장전이 안 됩니다. 탄창을 빼신 다음에, 자, 두 번째 이 탄창이 있잖아요. 이 탄창에서 장전키를 누르시면 돼요. 미친 듯이 눌러줘요. 그럼 오른쪽에 총알이 빠졌잖아요, 여기. 60 몇 발이었는데 빠졌죠? 30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총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F 누르시면 총이 장전되게 됩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총에 대해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죽어주시겠어요? 제가 대표로 죽어보겠습니다. 자, 줌키 한 다음에 쏴볼게요. 순식간에 죽습니다. 샷발만 좋으면 금방금방 녹이실 수 있을 거예요. 멀리에서도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만등님. 자, 근데 여기 보이시면 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잡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고수분들이야 뭐 연사해가지고 상탄 조절해가지고 다 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발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조작기 두 개 중요하다고 했죠? 자, 바로 제가 C키로 바꿔놨는데 셀렉티브 파이어, 이게 바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연사, 단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자, C키를 누르면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세미가 단발이고요. 오토가 자동이겠죠? 버스트가 점사일 겁니다. 한번 누르면 세 발씩 이렇게 나가게 되네요. 자, 세미로 한번 바꿔볼게요. 꾹 누르면 한 발씩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더럽게 한 번에. 오케이, 이렇게 단발로 맞춰서 죽이시면 되고요. 또 오토로 바꿔가지고 죽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가이드에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알게 된 꿀팁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공평하게 대결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꿀팁이 있어도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자, 중령님께서 알아내신 부분인데, 자, 이렇게 줌을 하면 굉장히 좀 찾은 시간이 늦습니다. 좀 가까이에서는, 잠깐만요, 이거 장전 좀 할게요. 가까이에서는 줌키를 안 하고 쓰면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중령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자, 맞아요. 15칸 거리까지는 그냥 이게 마인크래프트다 보니까 이제 모호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을 안 하면 좀 탄이 많이 퍼집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좀 달라요. 마인크래프트 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갈기기만 하면 따라락 하면 바로 죽습니다. 자, 지금 상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상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줌키를 안 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탄 조절만 잘하시면 줌키 없이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꿀팁을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꿀팁이 있습니다. 총을 하고 달리면 느려요. 하지만 총을 안 들고 뛰시게 되면 더 빠릅니다.
속도가 더 빠른 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총을 안 들고 뛰다가 갑자기 적을 만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네요. 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총을 안 들고 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바로 1번 바꾼 다음에 쏘시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1번으로 못 바꾸는 그런 컨트롤 못 하신다면 총 들고 뛰세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스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나, 스나이퍼, M21. 이 M21 총알이 어디 있죠? 7.62 탄알인가요? 자, 여기 여러분들 총을 보시면 이 총에 쓸 수 있는 총과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탄창이 다 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총마다 탄창이 다 다릅니다. 네, 여기 보시면 M4 같은 경우에는 M4 같은 경우에는 5.56 30R&D 이걸 쓸 수 있네요. 20R&D도 쓸 수 있네요. 5.56. 자, 여기 매거진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들을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R&D에는 M4에 없기 때문에 못 장착하겠죠? 자, 21R&D는 21짜리는 누가 낄 수 있죠? 21짜리 낄 수 있는 총이 없는데 여기 누가 넣어놨죠 이거? 여보세요? 다들 말을 하세요? 네, 이거 M21 탄창이에요. M21 어디 있어요? 근데 총이 M21 없어졌어. 누가 뺐어? 여기 있다. 야, M21 어디 있어요? 옆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들고 갔어요. 제가 들고 갔어요. 죄송합니다. 아, 됐어! 등산 밑이 어둡다고 제가 들고 있었네요. 네, 여기 보이시면 M21에 21R&D 네, 7.62탄알이 있죠? 자, 이 탄창을 여기에 끼시면 됩니다. 아, 크리스 멋있다. 줌에서 쏘면 되겠죠? 게임 모드시죠? 만드니 한 방에 안 죽었는데? 네, 방금 게임 모드였는데 그리고 B 두 줄이에요 저는 지금. 아, 자, M21 구대기입니다. 쏘지 마세요. 아우님 체력 두 줄일 때 기준인데 정말? 한 방에 안 죽는데? 아우님 한 방에 죽는 총이 진짜 총일까요 과연? 한 방에 죽어야지 스나지. 맞아, 스나는 한 방이지 솔직히. 에이, 아우님 너무 세상을 꽁으로 살아서 그래요. 실제로 한 방에 맞아요. 스나, 스나도 상탄만 잘하면 쏠 수 있다고요. 아니야 스나 상탄 아니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헤드샷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냥 몸 쏘세요. 맞죠? 넹. 네, 맞아요. 그냥 몸 쏘시면 돼요. 널찍한 데 쏘세요. 널찍한 데. 자, 지금 중량님은 피 한 줄 기준으로 네 발에 죽이신 건데 대회 진행할 때는 피가 두 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죠? 맞죠? 혹시나 두 줄일 거예요. 혹시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게요. 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총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글 모드에서 게임 모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총을 한번 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면 수류탄이 있습니다. 수류탄은 핀을 뽑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터져서 죽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나라가 맵 터져! 자, 이 정도. 맵은 한 두 칸 정도가 부셔지는 것 같아요. 와, 연기 봐. 오. 그래서 뭐 이런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린 다음에. 오! 바로 터졌어, 뭐야. 오. 원래 바로 터집니까, 그 이거? 지면에 충격받으면 터지나 본데요? 들고 있을 때 아니에요? 터졌어. 그 다음에 좀 늦게 터지는데? 자, 써볼게요. 이건 또 바로 터졌어. 뭐 약간 지형지물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부셔가지고 들어가서 쏴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막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막 짜잔. 자, 연막을 잘 쏘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보여? 아주 살짝 보여. 멀리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리타님은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아니, 아버님. 수류탄 꿀팁이 안 나왔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로다가. 이거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아버님? 네네네. 든 다음에 우클릭을 하셨죠. 핀을 뽑습니다. 그쵸? 네. 거기서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에 시간초가 뜹니다. 5, 4, 3. 이때 타이밍 맞춰라, 빵냥! 아, 오른쪽 위에 뜨네요. 오른쪽 위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총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뭐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나요? 자동차 봐요, 자동차. 자, 그러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맵을 한번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맵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미니맵인데 중계용 미니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미니맵을 사용하게 될 텐데 우선 이 미니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쭉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맵이 오. 자 보시면 굉장히 커요. 미쳤습니다. 그냥 배틀그라운드 여러분들 그냥 마크에서 표현을 했다 아닙니까? 굉장히 고생했어요 다들. 자 우리 모사님이나 암수님도 공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우선은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 에메랄드를 우클릭하시면 차가 나옵니다. 근데 꽝이 걸렸네요. 꽝이에요. 꽝이에요 꽝. 자 근데 차를 꺼냈을 때 여러분들 자 새끼 말이 걸리게 될 경우 탈 수가 없습니다. 탈 수가 없는데 방금 여러분들 말이 죽으면서 터지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터지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터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말이 아니죠. 자동차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적토마 자동차예요 아버님. 자 자동차 야 저 또 똑광 걸렸어요. 저 운이 너무 없네요. 자 게임 모드를 풀어볼게요. 자 운영자 모드를 풀고 자 말피가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에. 자 왼쪽에 있는 하트가 제 HP고요. 오른쪽에 있는 빵 같은 저 표시가 이 말의 이 자동차의 피입니다. 자, 이 자동차를 한번 누가 한 발씩 쏴보시겠어요? 오케이.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자, 한번 저 말을 한번 쏴주세요. 자, 터지게 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탑승자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탑승자 한번 수인님 한번 쏴서 죽여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네, 보여드리죠. 만드님 쏴주세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탄창이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쏴드릴까요? 제가 쏴드릴까요? 네. 아. 자 근처에 있는 분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경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중령님 있는 정도가 반경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여기에 말 있고 한번 제가 한 이쯤에 있어 볼게요. 죽는지 한번 쏴보시겠어요? 갑니다. 네, 한 이 정도 반경이 될 것 같아요. 이 원 정도의 반경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자 속도가 처음에는 느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빨라집니다.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자 직진으로 가면 말에 피가 달지 않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지만 대각선으로 가다가 이 말에 피가 좀 달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끼게 될 경우 피가 달기 때문에 피가 없을 때는 말을 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맵에는 잔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잔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능님? 잔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저 잔디를 이게... 지나치게 될 경우 피가 납니다. 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렇게 죽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구조물에 닿지 않는 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령님? 아 아닙니다 방금 생각해봤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조물에 닿아도 피가 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벽면에 닿거나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내려야 되냐. 시프트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앉는 키인데 이 앉는 키를 누르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달리다가 내려도 피를 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달리다가 내리셔도 돼요. 혹시나 멈춰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말 타는 부분 가이드 다 드렸죠? 네 말로 사람 치는 거 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말로 사람을 칠 경우 여러분들 잠깐만요 수류탄 자 사람을 칠 경우 세 칸 정도의 데미지를 주게 돼요. 자 이렇게 네 세 칸 딱 세 칸.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일 생각 하기 전에 총으로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아니면 웬만하면 네 야, 서로 총이 없을 때 아니면은 네 굳이 말로 사람을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 모드 말 타는 가이드만 여러분들 숙지하셔도 대회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탄이나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탄은 여러분들 총 쏘면서 내리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을 비행기랑 쏘면... 자기장도? 네네네 그 부분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상탄을 좀 하게 될 경우에 반동이 이렇게 없는데 상탄을 안 하게 되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비행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게임 모드 하시고요. 어?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7시 30분에 서버 접속 및 대기 시간이 있고요. 14일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8시에 방송, 여러분들의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중계방송이 시작되고요. 30분 동안 여러분들도 뭐 시청자분들과 얘기도 하고 대기 시간이 주어지고 8시 30분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을 하는데요. 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한 번의 테스트 경기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테스트 경기가 마친 뒤에 두 번의 본 경기를 통해 4명의 결승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두 번의 본 경기를 치른 후 생존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4명이 결승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킬포인트로 원래 진행을 하려 했으나 마크의 이번 마크에서 그 킬포인트가 잘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대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그 근처에 아이템이 하나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드니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먹어서 우클릭을 할 경우 서버말 전체에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악어님께서 뭐 파밍 아이템, 뭐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아니면 뭐 킬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말이 뜨게 될 겁니다. 그 킬포인트와 그리고 생존 포인트를 합친 점수로 네,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게 될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킬포인트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템을 먹어서 우클릭을 하셔야지 킬포인트가 오르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터분들 방송 퀴즈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매너 좋게 또 오류가 발생하시더라도 조금 네,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영자님한테 바로 문의 주시면 바로 대처를 해 주실 거예요. 불편한 사항 있으면 남수님, 만등님 아니면 다른 늪지대 멤버분들한테 바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에서 네? 탈락했을 경우에는 중계방송 시청이 가능하나 경기 참여 도중에는 중계방송 시청이 금지된다는 점 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네, 수상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치기에 제가 말씀드린 조작키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다른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모드를 추가한다든지 다른 안 좋은 행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꼭 안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품 사용자만 참여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경기장 밖에서 떨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 시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얍 비행기 날아 뿅. 자, 저희는 지금 마크판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맵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맵을 보이시면 이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신이 원할 때 시프트 두 번을 누르시면 낙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낙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 분씩 낙하해 주시겠어요? 낙하! 자, 낙하. 지금 뭐 떨어져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대회를 진행할 때는 저렇게 떨어져서 죽는 분이 안 발생하실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면 자, 이 맵에 여러분들 나중에 상자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상자에서 여러분들 총기 파밍이나 아이템 파밍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말을 파밍했으면 자,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이시면 타고 정전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갈 때 밖에 적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창문을 총으로 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신 다음에 밖에 있으신 분들을 죽이면 되겠죠? 뭐야? 내가 밖에 있었어? 자, 이렇게 죽이면 아니야. 됩니다. 죽었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경기 구역 제한까지 몇 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본 대회 때 진행할 때는 저 제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테스트 버전이에요. 자, 스피드 10. 에이 온. 자, 저쪽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누가 날 쏘는데? 레드 존 생성될 때. 헐. 자, 보이시면 여러분들, 자, 나침반이 처음에 주어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최종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최종 지역은 빨간색 양털로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의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미니맵에는 그 가까이 자기장이 다가올 때 빼고는 자기장이 언제 올지 내 뒤에 있는지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침반의 위치대로 달려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에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이런 식으로 눈블럭으로 네,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원이 점점 좁아져요. 자, 방금 하나 더 생성이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자, 게임 모드를 풀으면 이 안에 뒤에 있으면 피가 달게 됩니다. 자, 피가 달죠? 꽤 많이 달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피가 안 달아요. 하지만 이 근처에 가면 피가 달게 되죠. 자,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자, 눈으로 안 보이겠지만 자기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눈블럭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장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시더라도 경기구역이 제한될 때는 계속 뛰셔야 됩니다. 자, 자, 말을 타고 이동하는데, 자, 말은 여러분들 구주몰에 닿았을 때 피가 단다고 했죠? 근데 이 눈블럭에 닿았을 때도 피가 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셔서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에 피가 쭉쭉쭉 달거든요? 이거 야, 조심하셔야 꿀팁. 돼요. 자, 잘못하다가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열심히 달려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 자, 여기 보이시면 자, 자, 이곳이 최종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나침반을 따라가게 되면 최종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옆으로 이동해볼까요? 나침반이 최종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최종 장소에 들어오시면 자, 이곳에서 최후의 대결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악어의 여러분들의 대회를 돕기 위해 간단한 가이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죠? 더 설명할 거 없지? 이 정도면 됐잖아. Maybe. 맞아. 다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보면은... 게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개척해 나가세요. 아니, 문의.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 미니맵과 여러분들 미니맵이 다르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미니맵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니맵에 대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미니맵을 끼고 왔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면 플레이어가 점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리고 전체 미니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체 미니맵 사진을 보내드리게 될 텐데 그 미니맵과 지금 왼쪽에 보이는 작은 미니맵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그냥 나침반을 가지고 최종 지역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최종 지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최종 지역을 찾아서 나침반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니맵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떤 꿀팁이냐면 자, 플레이어가 보이시죠? 근데 이 미니맵에 안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 다들 시프트 한번 눌러보겠어요? 랩! 얍! 눌러! 얍! 슛! 눌러! 눌러! 자, 다 시프트를 누르게 될 경우 미니맵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시프트를 누르면서 미니맵에 표시가 안 되게끔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겠죠? 뭐 이쪽에서 살짝 보였다가 뭐 이동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시프트로 밟고 가면 구조물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러다가 죽으실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오님, 이거 그 총알도 보이거든요, 미니맵에. 총알? 한번 쏴보시겠어요? 그니까 다음에 보면은 그니까 날아가는 오. 방향으로 오. 날아가는 방향으로 굉장한 꿀팁인데요? 피부트를 누르고 있더라도
미니맵을 잘 보고 있으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 수도 있어요. 오, 미니맵 활용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니맵을 3초마다 한 번씩 봐야 돼. 그죠? 어?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꿀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대회 때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려면 싱글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악어였습니다, 여러분들. 빠밤! 아, 그리고 싱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싱글 플레이 들어가신다면 새로운 세계 만들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들어가시면 자, 아이템을 다 꺼내실 수 있어요. 자, 들어가셔가지고. 자, 탭 누르시면. 그 인벤토리를 여시면. 자, 3개를 받아오고 있죠? 싱글이요? 오래 걸리지 않을텐데. 됐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싱글에 들어오면 아이템 창을 여시고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총 탭을 들어가셔서 총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전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쏘는지, 반동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악어였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때 뵈어요! 빠밤! 우승하면 지지타 때 뵙시다. 지지타 때 밥이라도 먹읍시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빠빠. 자, 우리 악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 빠빠잉. 빠빠.